날이 쌀쌀해지니 요런저런 털 장식들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 털들이 고양이 혹은 개의 모피일 수도 있습니다. 한 동물단체에서 국내 유통 중인 털 장식 제품 10개를 조사해봤더니 그중 3개에서 고양이 DNA가 검출됐는데요. 심지어는 고양이 장난감에서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와 고양이 모피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한 해에 도살되는 고양이만 500만 마리, 개는 최대 2천만 마리인데요. 고양이 한 마리당 평균 1,200원이래요. 한 조사 결과 중국 모피 시장의 주요 고객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로 밝혀졌습니다. 모피 관련한 동물보호 규정도 수출입 규정도 전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소비되는 거죠. 현재 국회에 개, 고양이 모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역시 또 계류 중입니다. 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개와 고양이를 입고 있을까요? 현재로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네요. 토익은 기술이야. 요 CF와 이런 광고 익숙하죠. 취준생이라면 접해봤을 온라인 강좌 브랜드 영단기와 공단기인데요. 공정위가 이 회사에 엄청난 과징금을 때렸어요. 무려 1억 4,700만 원. 뭘 잘못했나 봤더니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공단기를 광고하면서 합격생 3명 중 2명이 수강생이라고 했는데요. 이 통계는 9급 공무원 시험 3개 분야에만 해당되는 사실을 아주 미세하게 표시했죠. 또 경쟁사인 해커스를 저격하기도 했어요. 강의수가 영단기에 반도 안 된다. 책 읽는 강의뿐 이러면서요.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수험생을 기만할 행위라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조치를 내린 건데요. 어렵게 공부하는 취준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장사해야 했나요? 미용실 가서 파마 한번 하면 몇 번씩이나 머리 감잖아요. 보통 보조 직원이나 알바생이 감겨주곤 하는데 이게 사실 불법이었답니다. 우리나라 법상 임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보조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사전 준비 도와주고 기구나 제품 관리하고 미용실 청결을 유지하는 게 다였죠.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바꿔달라는 요청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머리를 감겨줄 수 있게 말이죠. 이렇게 현실과 소통하며 반영해 나가는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네요. 이달 말부터 열리는 서울 독립영화제에 역대 최고로 많은 작품이 모였대요. 평소 영화관에서는 독립영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인 감독들의 독특한 작품들을 마음껏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이거 수박 먹으면 이따 자다가 오줌 마렵단 말이야. 지금 예매하러 가볼까요? 내일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 좋아요, 댓글! Please.